지금은 완전히 쩌리가 돼버린 중국이지만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에는 동아시아 프리미어리그 진출의 선구자였습니다. 2002년에 이미 리티에와 리웨이펑이 에버튼에서 경기를 뛰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한 순지하이는 달랐습니다. 1998년에 이미 2부 리그 크리스탈 팰리스를 경험한 덕분인지 빠르게 잉글랜드 무대에 녹아든 순지하이는 2002년 하반기에 팀에 합류한 후 맨시티의 2부 리그 우승을 함께했고 이어진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28경기 2골을 기록, 두 번째 시즌에는 더 향상된 모습으로 모든 대회 42경기 2골 7개 도움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04-05 시즌 초반에 첼시의 구두윤센이 넘어지면서 충돌, 십자인대가 끊어졌고 다음 시즌에 복귀했지만 이전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6시즌 반 동안 맨시티에서 151경기 4골 7개 도움을 기록한 활약을 인정받아 팀의 앰버서더에도 임명됐죠.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그래도 순지하이 하나는 건졌네요.